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그게 여덟 번 제품으로서 사성 제품 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성도하시고 맨 먼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가르쳐 준 말씀이 이 사성제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 불교니 상좌부 불교니 또는 소성 불교니 하는 그런 불교에서의 그 어떤 그 교리는 무조건 사성제입니다. 사성제 이야기예요. 그래서 초기 불교로서는 이 사성제를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그런데 초기 불교를 석가모니가 설한 초기 불교를 다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발달한 대승불교, 보살 대승불교라 하더라도 아무리 발달한 화엄불교라 하더라도 초기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하신 내용을 다 감싸고 안고 그것을 좀더 발전시키고 승화시켜서 나아가야만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엄경에도 사제품이 아니고 사성제품이에요.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부파불교라든지 그 소성불교 또는 그 상좌부 불교 내지 근본 불교 초기 불교에서는 그 전부 같은 뜻이에요. 지금 지역으로 말하자면 5개국입니다. 저기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이렇게 5개국이 그 초기 불교, 근본 불교 또는 상좌부 불교 내지 소승 불교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은 거의 90%가 대승 불교고, 티벳도 대승 불교, 중국, 한국, 일본이 이제 완전 대승 불교인데, 그 5개국은 아직도 소승 불교권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어떤 알고 있는 불교하고 이쪽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에서 알고 있는 불교하고는 아주 차이가 큽니다. 대단히 커요. 성불한다, 뭐 보살행, 뭐 보살님 이런 말이 그쪽에는 도대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데 대한 그 차이점을 이야기하기로 하면 뭐 무수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위선 사성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남방불교라고도 하고 소승불교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사제품, 사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제 네 가지 진리 그래요. 그래서 사제 그 여기 이제 화엄경에서는 사성제 그래요. 성스러운 진리 이 말입니다. 성스러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아주 우리 마음을 가지고 있듯이 참마음이 있어가지고 참마음의 작용으로 이렇게 듣고 보고 공부도 하고 복도 짓고 뭐 심지어 남에게 해로운 일까지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듯이 이 사성제라고 했을 때는 고통도 성스러운 진리다. 고통도 성스러운 진리다 이거예요. 그 고진멸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고통이라고 하는 성스러운 진리 있듯이요 사성제 하면은 그래서 사제와 사성제는 다르게 분명히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성제라고 하는 말은 성스러운 진리. 여기 이제 쭉 이렇게 나와요. 고성제, 집성제, 고멸성제, 고멸도성제. 그 성제라는 게꼭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받는 일이 있어도 사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지혜롭지 못해 가지고 설사 망하는 일이 있어도 그것도 또한 어떻게 보면 성스러운 진리다 이렇게 봐야 돼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건 절대 불합리한 것이 아니고 아주 합리적인 망함이고 합리적인 고통이고 합리적인 아픔이다. 그래서 성스러운 진리예요. 아플 때 아파야지. 아플 때안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봄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낙엽지는 가을도 좋아해야 돼. 깡마른 겨울도 그건 그대로 성스러운 진리예요. 나뭇잎 하나 없고 찬바람만 몰아치는 그 계절도 성스러운 진리예요. 그거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왜냐? 겨울이 왔으니까 추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통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정말 고통을 겪는 사람은 정말 싫지만은 그러나 싫더라도 그건 진리이면 틀림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소승불교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렇게 안 보고 고통은 어떻게 하더라도 소멸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소멸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은 고진멸도를 낱낱이 세계마다 이 세계에서는 고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쓴다. 또 집은 고통의 원인을 집이라고 그래요. 모을 집자잖아요. 우리 육신은 간단하게 지수화풍 4대로 모였잖아요. 그래서 4대로 모였기 때문에 4대가 서로 밸런스가 깨져. 조화가 깨져. 그러면은 고통이 오기 시작해. 그렇다고요. 그래서 모인 것이, 뭐든지 모인 것이 말하자면은 고통의 원인이다. 그렇습니다. 그 뭐 동창회나 뭐 친목단체 같은데 돈 많이 모이면 그거 난 늘 하는 소리가 화근이다. 빨리 써라. 빨리 써라. 써서 없어야 된다. 빚질 것까지는 없지만 있는 대로 달달 끌어서 다 써야 된다. 그거 남아있으면 화근이다. 그거 돈, 그 공금 떼먹고 도망가가지고 불화 일으키고 하는 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여있기 때문에, 돈이 모여있기 때문에 화근이 되는 거예요. 한 예로서 말이요. 그러니까 고통은 막 설명할 필요 없이 다 아는 거고, 고통의 원인은 뭐든지 몸뚱이가 모여있어서 지수화풍 사대가 모여 있어서 몸에 고통이 오고 어떤 서로의 그 고장 난 명이잖아요. 외로 손바닥 하나가 소리 안 나잖아. 두 개가 모이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형제간에도 그 친한 형제 피를 나는 형제지만 두 사람이 있으면 찌그럭찌그럭 하잖아. 셋이 모이면 더 말할 것도 없고. 전부 모인 것이 일차적인 고통의 원인이다. 그래 고집. 그 아주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요거 잘 알아놔야 돼요. 그 다음에 고통도 알았고 고통의 원인도 알았다. 거기까지는 우리 다 알아요. 그러면 이거 그냥 두고 볼 것인가? 아니다 이거야. 이건 고집 멸이잖아. 이걸 소멸해야지. 없애야지. 어떻게든 뭐 치료를 하든 몸에 병이 생기면 치료하고 또 그 다음에 무슨 어떤 모임에 불화가 생기면 어떻게 하더라도 치료를 하고 치료를 해야 되죠. 가정에서도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또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게 이제 멸입니다. 멸. 소멸한다. 고통을 소멸한다. 그 고통을 소멸하는 데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게 도예요. 도. 도는 아주 여러 가지가 그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8정도 8정도를 제시를 했습니다. 8가지 바른 길. 8정도를 잘 실천하면은 그 고통이 소멸한다 그랬어요. 먼저 정견 하나만 설명하면은 8정도 중에서 정견 바르게 본다 이 말입니다. 그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바르게 딱 보아버리면요 실상을 바르게 보면은 모든 문제는 해결입니다. 사실은 바르게 못 보니까 그게 이제 해결책이 안 나는 거죠. 바르게 봐버리면 그 한 가족으로 모여 살아도 그 사람이 늘 그 사람에게 불편함을 준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습관을 가졌다. 그 사람은 감나무니까 늘 감나무 행세를 한다. 요거 제대로 봐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감나무 행세를 해도 감나무 보고 시비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해야 돼요. 달리 해결하는 방법 없습니다. 서로 그렇게 이해해야 돼. 아, 그래, 나는 감나무고 너는 밤나무니까, 서로 다른 나무다. 다른 나무끼리 같이 이렇게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살면은 문제 없다. 그렇게 해결을 해야지. 그걸 나는 밤나무인데 니는 왜 밤나무가 아니고 감나무냐 하고 아무리 시비해봤자 해결책 없어요. 해결 안 됩니다. 절대 그건 실상을 바로 못 본 거예요. 정견을 못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본다 이 말이거든요. 바를 정자 볼 견자. 그 뭐든지 바르게 못 봐서 그래요. 바르게 못 봐서. 그 사람마다 그렇게 차이점이 그렇게 많다는 거 그거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내가 요즘 저기 환경 공부하는 대목에는 이런 게 있어요. 불책비천, 청정인이라고 하는 그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인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비천하다, 유치하다, 그 말하자면 옳지 못하다 이런 것을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아이고 어떻게 저런가. 우리 요즘 정치인들 뭐 나와서 떠들어 삭고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서는 행태를 보면은 우리가 그냥 못 참잖아요. 테레비 보고도 막 욕을 퍼부어 삭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화엄경에서는 그거 책망하지 마라 그랬어요. 나는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데 저 사람은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지저도 없이 뭐 철새처럼 그런다고 해서 절대 그 사람은 그 사람 수준이니까 그대로 두고 보라. 절대 책망하지 마라. 그래서 가족 사이에, 친구 사이에, 어떤 모임에서 특히 주의해야 돼. 가까운 사람들끼리. 그저 못 참고 바로 책망하잖아요. 바로 화살을 내 쏘잖아. 뭐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그 말을 하거나 하면은 그 본인에게 마음에 안 들지 당사자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아닌데 사실은. 이쪽 견해가 달라서 그런데 못 참고 바로 나가는 거예요. 0.1초도 안 걸려. 책망하는데. 너는 뭘 그렇게 하느냐고. 그거 절대 하지 마라고 그래서 환경에서. 그래서 불책 비천이다. 비천아 나보다 수준이 떨어지고 유치하고 하다고 해서 절대 책망하지 마라. 자기가 낳은 자식이 어릴 때 두 살, 세 살 됐을 때 뭐 그 어디 저 똥 좀 싸고 오줌 좀 싼다고 책망합니까? 책망 안 하잖아요. 그런데 어른이 돼서 그 짓 하면 당장 책망을 듣지. 그렇게 책망하지 마라. 어린아이가 그렇게 하는데 뭐 그 책망할 게 있느냐. 누구도 책망 안 합니다. 어린아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기어다니는 것은 책망 안 해요. 어른이 기어다니면 책망하지. 지가 조금 나은 사람이라면 상대를 그렇게 어린아이로 보면 됐지. 책망할 것까지는 없지 않느냐.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나도 별 수 없으면서 남을 책망하며 살았던가. 그래갖고 아주 반성을 많이 하고 참회를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고진멸도 이제 거기에 이제 다 포함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는 우리 삶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다. 그러나 고를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합니다. 문제. 직접 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는 것도 물론 포함되고 그 다음에 집은 고통의 원인은 전부 모인 데서부터 발생한다. 그 다음에 소멸해야 되지 않느냐, 고통을 없애야 되지 않느냐, 고통에서부터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벗어나는 데는 방법이 있다. 뭐든지 바로 보라. 정견 하나만 외우세요. 뭐 팔정도 나도 다 못 외워요. 다 할 거 없어. 뭐든지 바로만 보면, 실상을 바로만 보면 절대 거기는 바로 해결이 됩니다. 바로만 보면 바로 해결돼요. 나는 밤나무인데 너는 감나무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봐버리면 그게 왜 시비하겠어요? 절대 시비 안 합니다. 절대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못 봐서 그래요. 상대를 바로 못 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고는 불책비천, 불책비천, 비천하다고 해서 책망하지 말자. 책망하면 첫째 내가 구업을 지어요. 내가 구업을 짓고. 그 책망은 화살이야. 상대를 향해서 화살을 쏘는 거라. 그 화살을 맞는 사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화살 쏘는 사람은 그것도 생각 안 해. 상대 생각 안 하고 사정없이 화살을 퍼부어버려. 고진멸도 근본적인 그 기본적인 해석을 이제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성제라고 하냐, 성스러운 진리라고 하느냐. 전단나무를 가지고요. 그 우리가 불상을 그 모시든지 또는 탱화를 모시든지
절에 그런 행사 많잖아요. 그때 반드시 서두에 나가는 그 법문이 있습니다. 전단 목주 중생상, 전단나무를 가지고 중생의 모습을 만들었던, 부처님의 모습을 만들었던, 보살의 모습을 만들었던, 아니면 코끼리 모습을 만들었던, 저기 금붕어 모습을 만들었던, 거기에 금붕어 모습을 전단나무를 가지고 조각했다고 거기에 금붕어 냄새가 납니까? 코끼리를 조각했다고 거기에 코끼리 냄새가 납니까? 안 나요. 그저 전단 향기가 날 뿐이야. 그냥 쓱 삐져가지고 아무 모양도 아닌 모습을 던져버려도 거기는 전단 향기가 날 뿐이야. 우리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진여자성의 작용입니다. 진여불성의 작용이요. 참마음의 한 작용이라. 참마음의 한 편인들이라. 다른 거 아니라고요. 그것도 나야. 그것도 나라고. 아픔도 나라고요. 야, 이거 대단한 법문이요, 이거. 그것도 나야. 그래서 성스러운 진리, 성제야. 성스러울 성자, 진리제자, 성제라고. 또 금을 가지고 앞에는 전단나무 향기를 이야기했고 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불상을 조각을 했던 뭐 반지를 만들었던 목걸이를 만들었던 비녀를 만들었던 뭘 만들었든지 간에 금괴를 그냥 놔뒀든지 간에 그것은 그냥 금일 뿐이야. 그냥 금이라고요. 어떤 모양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금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잘못된 게 아니야. 금을 가지고 사람을 해치는 칼을 만들거나 창을 만들어도 역시 그것도 금이라. 우리가 살면서 칼과 같고 창과 같고 온갖 생선 비린내와 같고 코끼리와 같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게 많죠. 우리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 또한 나야. 나의 진여불성이라고. 내 진여불성의 한 현현이라. 한 표현이라고 그게. 그래서 고통도 성스러운 진리다. 그것도 성스러운 진리다. 저기 저 남방불교에서 이렇게 설명 안 합니다. 고통도 진여불성의 한 조각이다. 이렇게 설명 안 해요. 그냥 이거는 없을 것이고 반드시 이건 떠나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봐요. 화엄경에서는 사성제품이야. 성스러운 진리로서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건 이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수용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조각, 전단향나무 조각 이것만 떠올리면은 아, 그 고통도 내가 사랑하게 되고 내 실수도 내가 사랑하게 되고 태어나면서부터 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요. 몸에 대한 애착 더 많습니다. 정상인보다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또 그런 장애인을 낳은 부모들은 정상 아이보다도 훨씬 더 사랑합니다. 훨씬 더 사랑해요. 장애인도 내 자식이고 또 자신의 입장에 있어서는 뭐 손이 어떻게 생겼든지 다리가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그것 또한 내 몸이야. 내가 이해하고 내가 아껴줘야 돼. 세상을 살면서 고통 없이 사는 사람, 문제 없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고진멸도를 아주 그 환경의 그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석가모니 부처님도 태어나서 참 그 성도 하시고 사람들에게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더라도 고통을 들어주려고 그런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고진멸도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많습니다. 초기 불교에는. 뭐 남방불교는 온통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한 법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이제 시방세계를 환경에서 늘 이야기를 하는데 시방세계에 대한 모든 국토에도 역시 사성제가 있다.
거기서는 이 사성계를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처음에 사바세계의 사성계 그랬죠. 고성계의 십종명 그랬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성스러운 진리의 열 가지 이름 그랬어요. 그때 문수사리 보살 마하사리 여러 보살들에게 고해 말씀하사대 모든 불자들이여 고성계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라고 하는 성스러운 진리는 이렇게만 해도 좋잖아. 시원하잖아. 고통이라고 하는 성스러운 진리. 그동안 얼마나 아픔이 많았습니까? 그것 또한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훨씬 가벼워지죠. 아픈 게 많이 가벼워지죠. 이 사바세계 가운데는 혹은 이름을 죄라고 한다. 죄. 죄가 있으면요. 고통 있잖아요. 혹은 핍박이다. 뭐가 막 쫓아와. 비대 쪼들리고 뭐가 가위 눌림 같고 늘 부족하고 쫓기고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뭐 온갖 일에 있어서 핍박을 당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것 또한 고통의 한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홍명변이라 그랬어요. 이게 좀 젊을 때 그대로 아주 20대 초반에 얼마나 건강하고 좋습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그냥 한숨 자고 나면 거뜬해지고 참 좋은 세월이었죠. 그대로 좀 한 100년쯤 살면 좀 좋아. 근데 변이 하는 거예요. 변할 변자 달자 변하고 달라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안 늙고 안 늙는 건 아닌데 안 늙어 보이려고 별별 수화를 다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혹 실수해가지고는 그냥 얼굴이 엉망진창되고 그게 해당되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우리 불자들은 그렇게 안 해야 돼. 그런다고 그거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성스러운 진리야. 늙는 게 성스러운 진리라고요. 변하는 게 성스러운 진리라. 홍명반년이다. 반년이라고 하는 거 여기 얽힌 거예요. 얽히고 설키고. 얽히고 설킨 거. 그래 이제 소승불교는 출가 위주의 불교라. 출가 위주의 불교. 그리고 남방불교는요. 출가한 사람만 잔뜩 하늘처럼 떠받들고요. 다른 이들은 신도들은 그냥 출가한 사람들을 그 모시기만 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남방불교는 그렇습니다. 그 저기 들어 많이 보셨죠. 태국 같은 데나 저기 저 보면은 탁발 착 나오면은 아침에 밥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길거리에 쭉 그 공양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다 스님들 지나가면서 밥 주고 그거 아주 장관이야. 아주 그 관광 상품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걸 볼만하거든요. 그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 오늘 그 여마실지 여기 뒤에 우리가 그 화엄경 공양 올린 내용을 쭉 이렇게 씻습니다. 지금도 많이 실려 있는데 그거 볼 건 없고 대만에는 공성법회라 해서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는 법회가 그렇게 대단하잖아요. 만 명 이상 스님을 모셔놓고 그건 전 세계 스님들 만 명 이상 스님들을 모셔놓고서 그날은 뭐 한껏 공양 올리는 거예요. 돈도 막 이리저리 받으니까 한 100만 원 가까이 받아와요. 책도 그냥 뭐 받고 심지어 뭐 수건이다 칫솔이다 치약이다 일상생활 하는데 신이다 뭐 안 주는 게 없습니다. 대만은. 그런데 태국에서 행사하는 것을 보면은 속된 말로 대만의 공성법회 만 명 이상이 모이고 신도들이 한 5만 명, 6만 명 모이는 행사인데 그것은 세 발의 피야. 태국에서 하는 행사는. 이야, 이건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 전부 노란 가서 착 입고 바로대 큰 거 옆에 끼고 또 이제 그 일산 다른 말아가지고 탁 쫙 하고 또 군인들 사열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해가지고 수천 수만 명이 길거리를
수킬로를 착 행진하는데, 행진하는데 신도들이 그때 그 무슨 꽃인가 한참 그런 그 시간에 꽃이 많이 피는 그 꽃을 수십 톤, 수백 톤을 얻어서 전국에 있는 꽃을 전부 다 수집해가지고 스님들이 지나가는 길에, 거긴 태국 스님들은 그 신발 안 신잖아요. 맨발로 다니거든. 그 스님들이 가는 길에 무려 이 정도 두께의 꽃을, 폭을 한 1미터 폭으로 이 정도 두께의 꽃을 수 킬로를 그렇게 깔아놓고 그 위를 스님들이 걸어가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대만 그 공성법회에 놀랐는데, 태국에서 그 스님들에게 그렇게 하는 탁발 행사를 그렇게 하는 그것을 보고는 아 정말 벌린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아. 대단해요. 그걸 아침에서부터 시작해서 밤까지 밤에 불을 켜. 불을 켜서 등불을 이렇게 밝혀. 나는 또 그 엉뚱한 생각에 야 저렇게 오랜 시간 그 저 소변도 마렵지 않나. 엉뚱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그런 문제는 다 해결되어 있겠죠. 밤에 등불을 켜가지고 불로서 그렇게 장엄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 시대에 연출할 수 있는 불국토를 극락세계를 그렇게 연출하는 그런 행사가 태국에는 있습니다. 말도 못해요. 그 장엄하기가 큰 광장에서 그렇게 해요. 수 킬로를 스님들이 그렇게 걸어오는데 꽃을 노란 꽃을 그렇게 이렇게 두껍게 폭을 1미터 폭으로 달아가 깔아가지고 그 길로 걷는다니까. 수백 톤, 수천 톤을 싣고 온 것 같아. 예. 그리고 또 이제 각자 꽃을 마련해가지고 꽃을 뿌리고, 뿌리기도 하고. 그게, 스님 언제 가봤느냐.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거 다 있어.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다 볼 수 있어. 요즘은 일미진중 함시방이라 내가 앉은 이 자리에서 바로 핸드폰 꺼내서 치면은 그냥 바로 떠버려 그게. 일미진중 한 먼지 속에 온 시방세계가 다 그 속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참 그래서 환경이 위대한 거 하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실현을 하잖아. 2600년 전에 부처님은 다 이미 그 원리를 터득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미진중 함시방이라고 했는데 한 먼지 속에 온 우주가 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 다 연결되어 있고 그렇게 그게 법계 연기라 온 우주 법계가 전부 그렇게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26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원리 가지고 그대로 실현하는 거예요. 아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틀림없이 될 거다. 틀림없이 될 거다라고 하고 이렇게 한 것이 전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스티브 잡스가 행자 생활 했잖아요. 일본 불교에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폰이라는 게 그 사람인 데서 그 발명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그냥 다 그렇게 쓰게 돼. 그 사람이 이제 워낙 천재인데다가 일본 불교에 귀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선사 밑에서 행자 생활을 한참 했어요. 그래 불교를 거기서 다 배운 거야. 근데 그 스님이 너는 나가서 사회를 위해서 공헌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행자 생활을 하다 중도 안 되고 바로 나와가지고 자기가 그 관심 있는 분야에 그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로 발칵 뒤집어 놨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 불교를 공부하면은 이런 환경 같은 것을 공부하면은 이게 부처님이 당신이 체험하지 않고 보지 않고 알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말했을 리가 없다 이거예요. 당신 모르는 걸 어떻게 이걸 거짓으로 이렇게 이야기했겠는가. 당신의 정신세계는 이미 이러한 것을 전부 수용하고 있고 100번 1000번 왔다 갔다 하면서 누리고 있는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이 우리가 하면 될 거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핸드폰 그거 안에서 온 시방세계 정보를 다 보고 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에서는 고통도 성스러운 진리다. 이런 차원으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남방 소송 불개는 고통은 고통이다. 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해가지고 열반에 들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출가 위주예요. 출가 안 하고 열반에 들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세속에 살면서 온갖 세상에 여기 반년이라고 했잖아요. 얽히고 설킨 그런 인연 때문에 어떻게 그대로 세속 생활을 해야지. 그 여기서 이렇게 밝혀놨습니다. 고는